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세 잘 마무리하셨어요? 오늘도 어제와 다름없이 조금 잔잔하고 좀 조용했던 그런 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뭐 이슈가 있었거나 뭐 미국 뭐 선물이 큰 변동을 보였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뭐 종목들도 일부 종목들 뭐 강하게 좀 치는 종목들이 있기도 했지만 그냥 뭐 보합권의 등락 정도? 예, 그런 날이었고요. 조금 쉬어간다. 뭐 그런 느낌의 어떤 장이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 미국 선물도 보면 약간 플러스권?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 선물이 이제 만 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만을 화끈하게 돌파해 줄지, 밑에서 좀 조정받을지, 이런 어떤 재고 있는 구간?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내용 하나 좀 준비를 해봤고요. 주식 프로들은 어떤 주식을 사고 있나? 예. 제가 이용하는 증권사 중에서 이제 실전, 뭐 투자 리그 뭐 이런 게 벌어지고 있는데 상위 뭐10% 수익률을 내는 투자자들은 또 어떤 종목을 사고 팔고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게 체킹이 되더라고요. 몰랐는데. 예. 그거 한번 좀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치료제 백신이 하반기 주도주로 등극할 거라는 리포트하고 또 셀트리온의 이제 케미컬 쪽에 대한 어제 뉴스 나온 게 있는데 이제 짚어드리지 못했던 거 그거 좀 같이 짚어드리면서 오늘 내용 좀 정리를 해볼 생각이고요. 먼저 시장 마감 복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고요. 보시면 고점이 0.19% 플러스, 저점이 마이너스 0.97%. 그러니까 도지 형태, 십자 도지 형태로 큰 변동이 없는 거래 대금도 감소하고 5일선 위에서 이런 식으로 받쳐주면서 향후에 이제 변동성을 앞둔 방향성을 앞둔 그런 형태의 기술적인 패턴 이런 게 어제와 이어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어제보다 거래 대금을 줄였다는 거는 그만큼 보다 더 이제 방향성을 위한 어떤 쉰 어떤 그런 흐름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잔잔했던 그런 날딱볼수 있고요. 또 이제 코스닥 시장도 보시면 똑같죠. 어제 이제 도지 형태인데 어제보다 거래 대금 줄이면서 5일선 위에서 도지 형태로 고점이 1%, 저점이 마이너스 0.34%. 예, 아주 뭐 변동이 정말 없었던 그냥 장을 보고 있었으면 깜빡깜빡 졸 수도 있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고요. 수급 한번 그러면 체크해 볼게요. 오늘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어땠는지. 코스피 시장에서 보시면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약간 좀 매도했고 기관도 약간 매도했어요. 뭐 개인들이 오늘도 거의 한 4,500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의 자금은 정말 화수분입니다. 뭐 지금 고객 예탁금이 더 늘어났죠? 오늘 뭐 외국인 기관 수급은 크게 큰 편은 아니고 보시면 공행 예수금 보시면 44조 수준에서 계속 올라오죠. 계속 올라오면서 48조까지 올라왔죠. 지금 부동산 규제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좀 자금이 더 들어오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를 하는 이 자금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주식형이라고 써 있죠. 여기. 요거 이제 펀드거든요. 이제 우리가 돈을 맡기면 펀드가 이제 사주는 거. 그거는 계속 줄어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이제 기관 투자한테 맡기는 그 펀드에선 돈을 빼고 그 돈을 빼가지고 소위 이제 알주식이라 하죠. 직접 내가 고른다, 주식을. 이런 식으로 지금, 주시장의 어떤 패턴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도 좋아지니까 신용융자 잔고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꼭 늘어난다고 막 폭탄을 안고 있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신용으로 산그 자산의 어떤 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금이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뭐 폭탄이라기보다는 뭐
건전하게 좀 같이 올라가는 그런 어떤 유동성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고객 예수금이 와 이렇게 진짜 역대급이에요. 저도 이제 틈틈이 이런 수치들을 확인하지만 와 이렇게까지 하여튼 이번에는 진짜 개인 투자자들이 질적인 변화를 보이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어떤 한 주체로서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벌 수도 있구나 벌게 되는 그 주체가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들께 정말 현명한 투자 전략과 종목들에 대한 분석을 제공해서 정말 슈퍼 개미들이 될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유튜브 채널이 되고 싶어요. 일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외국인과 기관에 돈을 빼앗겨만 왔지만 이번에는 빼앗기지 않는 진짜 좋은 종목의 어떤 그 과실을 배당과 그 주가 상승의 그 자본가로서의 정말 자본주의의 어떤 꽃인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어가는 그런 슈퍼 개미들이 다들 되실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조금 쉬는 패턴 나오면서 향후 방향성을 좀 앞둔 그런 형태고요. 저는 이제 강세장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지수도 한번 볼게요. 코스피 시장의 의약품 지수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했죠. 그래서 약간 돌파하고 조정받는 구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 주봉 차트고요. 2017년 말 18년 초 그때 이제 바이오 장이 섰을 때 이렇게 이제 곧 선장의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아직 천장의 패턴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이 천장의 패턴이 이제 고점이 될 건데 이 뚜렷한 그 패턴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언젠가 정리를 한번 해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학습을 좀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패턴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받는 거는 그냥 조정이란 말이에요. 그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또 외봉으로 죽지도 않는 특성이 있는데 또 외봉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뭐 일반적인 건 없으니까 결국은. 근데 지금은 전혀 고점의 패턴이 없기 때문에 바이오 불마켓, 바이오 대세장, 바이오 빅사이클이 여전히 진행 중인 그런 장세고요. 일부 뭐 과열된 종목이나 뭐 그냥 테마성으로 오른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되지만 뭐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셀트론 그룹주 같은 거는 뭐 제넥신 같은 거는 뭐 빳빳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죠. 조정을 받으면서 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로서 아직 불꽃이 튀겨지지 않은 그런 어떤 시세입니다. 차분히 들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런 천정의 패턴이 나오면 잘 분석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또 이제 그때 대응하실 분들은 또잘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종목별로 한번 볼게요. 아마 휴마시스가 첫 바다로 이렇게 돼 있네요. 휴마시스가 사신 분도 있으니까 사신 분도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어제도 거래량이 여기서 요 앞에 터진 6천만 주, 8천만 주 수준 정도 나올 때까지는 보유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오늘도 거래량을 어제보다 오히려 줄인 채 상한가로 직행했죠. 그러면 팔 필요가 없죠. 그래서 들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대응하는 어떤 전략들. 근데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셨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우선주가 최근에 좀 많이 오르는 것 같고요. 또 이제 퍼스텍 같이 방산주가 오늘도 상한가를 보였어요. 전부 다 퍼스텍. 그리고 보시면 휴니드. 이것도 상한가요? 와, 이거 무섭네. 빅텍, 이것도 상한가죠? 스페코, 이것도 상한가. 포메탈, 이것도 옛날에 막 방산주 움직일 때한 10몇 프로 이렇게밖에 안 움직였는데, 와, 20% 넘게 움직였네. 하여튼 뭐, 북한에 대한 위협 자체가 지금 진행형에 있다고 좀 판단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런 종목들의 시세를 좀 만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체크해보면요. 오늘 대체적으로 좀 약세였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 거래소에서도 삼성전자가 뭐 보합권 정도, 뭐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삼성바이오도 1.7% 약세, 네이버 1.3% 약세. 그러니까 오늘 그냥 거래 대금을 확 줄이고 그냥 쉬어가는 패턴. 셀트리온도 이제 약간 조정받고, LG화학, 삼성SDI 전기차도 그냥 쉬어가는 정도. 카카오는 뭐 약간 플러스권인데 역시나 이제 도지 형태로 예, 거래 대금 줄이고 이제 쉬어가는 어떤 여러간 패턴 나와줬고요. 엔씨소프트 최근에 역사적 신고가 내려다가 오늘은 좀 조정을 세게 받았네요. 3.9%. 근데 이런 것들은 조정받을 때가 기회죠. 예, 그러니까 막 치고 달릴 때 이런 것들을 따라잡지 말고 이럴 때 이제 사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주도주잖아요. 예, 그래서 뭐더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을 보면요. 예,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도 한 1% 정도 약세, HLB 3% 정도 약세. 오늘 알테오젠이 이제 셌네요. 예, 그러니까 오늘 종목별로 센 것도 있었어요. 예, 뭐 제넥신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인터뷰 좋은 거 이제 나오면서 그거 관련해서 좀 플러스인데 음봉으로 좀 마감했죠. 근데 뭐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누른 형태가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주포가 굉장히 욕심쟁이인 것 같아요. 뭐 휴젤 같은 게 이제 메디톡스가 와 진짜 식약처에서 취소를 해버렸어요. 예, 무섭네요. 저거 야 저거 저가권이라고 매수한 사람들 굉장히 많았을 건데 메디톡스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반면 교사로 좀 삼아야 돼요. 사실 저도 이 종목을 거래를 하고 나왔지만 예, 다행히 이제 뭐 짧게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갔다가 나왔긴 한데 와 이렇게 송사에 들어가 있는 기업은 단순히 그냥 예측해 가지고 여기가 이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이거 뭐더 떨어지겠어? 이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기도 하잖아요, 보통. 그런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떨어지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작년에 이게 80만 원 갔던 거예요, 메디톡스가. 보십시오. 81만 원이 고점이에요. 이런 종목이 지금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12만 원. 와, 진짜. 우량주가 외국인들도 뭐 손절하고 나가는 것 같고. 하여튼 뭐, 참. 이 반사 수혜로 이제 다른 어떤 보톡스 업체들이 오늘 이제 급등을 펼쳤죠. 그래서 이제 휴젤 같은 기업이 오늘 6.2%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개별적인 종목군들, 예, 그런 것들이 좀 움직인 그런 날이었던 것 같고요. 그럼 셀트리온,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보면 네이버랑 비슷한 패턴이라 했잖아요, 제가. 예, 이거 비슷하죠. 네이버가 약한 20일 정도 조정받았나? 한달 정도? 예. 그러니까 그렇게 조정받을 것 같진 않고요. 그렇게 오래 기간. 예. 이게 또 이제 모멘텀이 있는데 그거 하나 좀 체크. 예. 다음 주에요. 예. 서정진 넥스트 라이즈 기조 연설에서 코로나 치료제 로드맵 공개. 그래서 23일부터 24일까지 예. 서울 코엑스에서 넥스트 라이즈 2020 기조 연사로 서 회장이 결정됐다. 넥스트 라이즈는 산업은행하고 이제 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한자리에 모이는 혁신성장의 장이다. 그러니까 벤처기업들, 스타트업들을 이제 약간 좀 모티베이션 해주는 예, 그런 어떤 자리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성공한 기업가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기조연설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아마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서정진 회장을 이제 초청해서 연사로 이렇게 결정을 한것 같고요. 보시면 23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기조연설을 하게 된다. 이게 왜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는가 하면 여기 보시면 서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서 신규 치료제 개발 현황에 대한 업데이트도 제공할 예정이라 더욱 관심을 끈다. 바이오시밀러로 성장한 셀트리온은 최근 신규 이제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치료제도 그중 하나다. 서 회장은 오는 7월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에 돌입할 것이라고 지난 3월 기자간담회 때 밝힌 바 있다. 넥스트라이즈 기조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일정이 업데이트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23일이면 이제 다음 주 보면 화요일이죠? 예.
하여튼 뭐 그때 뭐 새로운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지난 3월에도 이제 긴급하게 온라인 기자간담회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치료제 진단키트 개발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공개를 했었잖아요. 서정진 회장이. 그게 이제 급작스럽게 해가지고 주가에 확 반영됐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그룹을 이끄는 그리고 이제 이 치료제 개발을 또 주도한 이제 회장이 나와서 이제 업데이트 한다는 거는 그래도 임팩트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주가가 오랫동안 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모멘텀들이 지금 계속 앞으로 즐비하기 때문에 그냥 쉬어가는 어떤 정도, 거래량도 확 줄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어떤 손바뀜 정도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뭐 주봉, 월봉 보더라도 뭐 깔끔한 어떤 상승 추세의 패턴이 이어지고 있고 아까 그 제약 업종, 의약품 업종 지수 차트를 보더라도 뚜렷하게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예, 아직 과열된 흐름이 전혀 없이. 그러니까 야, 바이오 막 오를 거다 오른 거 아니야? 뭐 과열된 거 아니야? 예,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예, 제가 보는 어떤 관점과 기준에서는 예, 그런 게 없다. 예, 그렇게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수급도 좀 볼까요? 수급도 뭐큰 변동 없습니다. 외국인이 좀 샀고 기관이 약간 팔았고 뭐그 정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뭐 무난하게 거래금이 어제 360만 주에서 오늘 뭐 140만 주, 한 1,500억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거래대금도 확 줄었어요. 예. 수급도 뭐별 변동 크진 않죠. 어제 외국인들이 뭐 많이 팔았죠. 셀트리온 제약 또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을 확 줄었죠 오늘. 예, 역시나. 그리고 수급도 뭐다 비등비등합니다. 외국인 기관이 좀 팔아가지고 예, 그런 흐름들. 그래서 제약 같은 경우도 주봉, 월봉 예, 깔끔하게 상승 추세. 좀 조금 쉬어가도 될 흐름인데 워낙 이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또 치어갈 수 있어요. 예, 그냥 꽉 쥐고 있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예, 현재로서는. 그리고 이제 제넥시입니다. 제넥시는 이제 오전 제가 방송에서도 영상에서도 이제 어제 그 인터뷰 이제 성형점 회장의 이제 인터뷰 기사를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뭐 어떻게 보면 좀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세 흐름. 그러니까 시초가가 4.9%로 시작했는데 7%까지 올랐다가 예, 종가는 2.3%. 거래량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그래서 뭐큰 뭐랄까요? 뭐 물량을 뭐 털었다든지 그런 내용 뭐 있을 리는 없고요. 오늘 이제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제넥신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서 GFH9라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지속형 성장 호르몬. 아이들 이제 키가 안 자라는 거 그거를 이제 자랄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성장 호르몬이 이제 파이프라인인데요. 이게 이제 조만간 이제 임상 3상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상 결과를 네, 완료된 이상 결과를 이상까지 다 완료했거든요. 발표했다고 이제 미국의 내분비 학회지 5월호에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래서 좋은 어떤 효능을 냈다 이렇게 밝혔었어요. 예. 네, 매일 투여해야 하는 기존 성장 호르몬 제제와 달리 주 1회 또는 주 2주에 한번 투여해도 효과를 볼수 있는 계량 신약이다. 그리고 이제 제넥신이 갖고 있는 이제 플랫폼 기술 중에서 약효의 지속성을 늘려주는 이 이제 플랫폼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천 기술이 이제 적용됐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파이브라인은 제넥신하고 이제 한독이라는 회사가 예, 미국 삼상을 이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넥신들부터 중국 판권을 확보한 아이맵도 현지에서 임상 3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계, 파이프라인 어떤 임상 단계가 가장 많이 나간 이제 파이프라인이 요거거든요. 그래서 회사 계획으로는 올해 안에 임상 3상, FDA 3상을 신청하고 내년 돌입하는 거, 예, 그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장기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요것도 계속 추적해야겠죠. 일단 이번 코로나 모멘텀은 이제 백신에 좀 집중하고 있긴 하지만 예, 저런 것들도 잘 되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승 추세 뭐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주봉을 보더라도 뭐 월봉을 보더라도
예, 추세가 완전 돌려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 뭐 2년 정도 쭉 이게 하락방 추세였다가 돌려 세우는. 예. 그래서 차분히 들고 있으시면 될것 같아요. 예. 문제 없이 잘 순항 중이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프로들은 이제 어떤 주식을 사고 있나. 예. 요거 제가 이제 계좌 몇 개를 같이 운영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저는 이제 계좌는 잘안 보거든요. 주식 사놓고. 계좌는 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안 봅니다. 예, 심리를 통제하는 어떤 저의 어떤 기준상, 예, 얼마 늘어났고, 얼마 줄어들었고, 이런 건안 보는데, 거기에 이제 오늘 보니까 기능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절대 고수의 주식은 해가지고, 수익률 이제 뭐 상위 10%인 사람들이 전일 보유 금액인 상위, 뭐 당일 보유 금액 상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소개해드려도 괜찮겠다. 그래도,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수익률이 높은 거잖아요, 상위. 예. 그러니까 그냥 한번 뭐 재미로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의미가 없진 않으니까. 보니까 이제 당일 보유 금액 상위를 보니까, 야, 카카오, 이런 주도주 군들, 예, 메이지온 이런 것들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그리고 이제 오피팜. 예, 이거 다 이제 바이오죠? 오피팜도 이제 코로나 치료제 백신 최근에 모멘텀 불투면서 급등하는 종목이더라고요. 제가 오피팜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길래 한번 찾아봤고, SK는 SK 바이오 팜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카카오, 이런 것들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바이오가 수익률 높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예, 그런 종목군이고요. 옵티팜 한번 주가 차트 볼까요? 옵티팜 주가 차트를 한번 보면요. 예,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게 이제 이지바디오 모 자회사인데, 와, 이거 뭐한 방에 그냥 3배 이상 튀어버렸어요. 5월달 초 대비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올랐나 보니까, 보시면, 예. 코로나19 이제 개발 협의체. 같이 이제 뭐 휴베바이오하고 같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나 봐요. 예. 여기서 이제 128배 이상의 중화항체가 유지됐다. 예. 그래서 하여튼 코로나19 관련된 백신 치료제가 시장에서 가장 핫하고 돈이 몰리고 시세를 완전히 이제 이렇게 세네 배 이렇게 그냥 단기간에도 급등시킬 수 있는 재료라는 거를 이렇게 알수 있어요. 그래서 오, 프로들이 이런 걸 매수를 하고 있었구나. 예. 그래서 몰랐어요. 이거 이제 한 번씩 보려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전일 보유 금액 상위 보더라도 이제 오늘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것들을 좀 매수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전일 요거는 보유 금액 상위, 보유 금액 가지고 있는 이제 보유 금액 상위, 요거는 이제 당일 매수 금액 상위. 뭐 어찌됐든 수율 상위 10% 이상인 사람들이, 예, 전일 매수 금액 기준으로 제일 많이 산 종목들을 이제 나열한 거니까 보시면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우선주, 예, 그리고 이제 뭐 지수 관련 뭐 ETF 같은 거 있는 것 같은데 뭐다 바이오예요. SK 이거 SK 바이오팜 관련 주들이죠 지금. 그렇죠? 예,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당일, 예, 오늘자 기준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죠? SK 우선주, 뭐 카카오, 뭐 알서프트, 뭐 신풍장, 부강약품,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보면 이제 프로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거나, 혹은 이제 뭐 카카오나 이런 것들처럼 언택 기반의 기업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저도 이 실전 투자 리그를 신청을 해놨었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 근데 몰랐어요. 누적으로 2위야. 예, 월간으로 10위이고. 이게 이제 6월 달에 끝나더라고요. 이 실전 투자 리그가. 예, 6월 달에.
이걸 뭐 제가 자랑하려고 올리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우연찮게 큰 의미 두진 않아요. 뭐 이거 입상한다고 뭐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근데 이제 무슨 종목을 갖고 있는지는 제가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제가 여기 리그에서 2위를 하고 있는데, 예, 2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똑같은 종목을 들고 있어요. 예. 이 계좌로는 제가 이제 셀트리온 제약을 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제넥신을 들고 있어요. 딱두 종목만 여기 넣어놨어. 예. 계좌 여러 개 중에서. 그러니까 잘안 열어보죠. 여기는 잘 또. 예. 딱두 종목만 지금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수익률이 이렇게 순위가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드리고 여러분도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결국은 예. 이때 대비해가지고 뭐 이런 어떤 투자자 사이에서도 높은 어떤 순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는 거죠. 주도주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종목군들을 가져가는 게 맞다. 예.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종종 이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 수익률 높은 사람들이 어떤 종목을 거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래도 참고할 만한 것 같아요. 시장에서 수급이 어디로 이제 돌아다니는지를 그래도 어렴풋이나마 좀 체크할 수 있는 괜찮은 기능 같아요. 이 증권사에. 그리고 이제 어제 셀트리온에서 나온 기사인데 제가 체크를 못 해가지고 이제 분석 못 해드린 이제 기사인데요. 여기 단독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셀트리온 케미칼 2호 리프레가 4분기 미국 판매 돌입.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오는 게이 셀트리온 그룹의 이제 글로벌 케미칼 프로젝트를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서 이 회사가 그룹 자체가 올해부터 이쪽을 굉장히 밀어붙인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 닷게다 인수권도 그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야, 이거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기업이 왜 올랐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지금 사실 우리가 퍼로 따지면 이해할 수 없는 주가 수준이잖아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근데 사실 우리가 바이오 종목을 투자한다든지 성장주를 투자하는데 퍼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퍼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 SDI가 퍼가 뭐 50배다, 60배다. 뭐 지금 배터리 쪽에서 이제야 뭐 BEP가 난다. BEP로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게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성장주, 고성장주, 특히나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를 할 때는 3년 뒤, 5년 뒤에 어떤 기업으로 변해 있을 건가를 우리가 분석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숫자에 매몰된 사람들은 야, 뭐지? 퍼가 100배인데 뭐 퍼가 70배인데 이거 지금 이러면 지금 못 사는 거거든요. 카카오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어떤 흐름이 그리고 분석을 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를 빠르게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계속 이런 것들을 순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순응. 순응을 해야 돼요. 예. 네. 그렇죠? 네. 저도 항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순응하려고. 예.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바라볼 때, 예, 그런 것들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 그래서 요 기사에서 보면요, 셀트리온이 두 번째 케미칼 의약품인 프레가 발린 제네릭으로 올 4분기 미국 판매에 돌입한다. 후속 제네릭들도 줄줄이 상업화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등 미국에서 케미칼 의약품 사업을 본격화한다. 그러니까 이 프레가 발린 요게 좀 중요한 어떤 약품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7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 제약은 올 2분기 미국 도매 업체와 계약을 위해 리프레가 이제 2분기 구체적인 시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뭔가 좀그 접촉이 있었다는 거죠. 리프레가의 일부 물량을 예, 보냈다는 거잖아요. 공장을 지금 풀 가동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막 사람 엄청 뽑고 셀트리온 제약 쪽이. 예, 그래서 3분기부터 미국에 판매하기 위한 물량이
본격적으로 생산 출하한다. 미국 자회사인 셀트론 USA가 사빙고부터 현지 판매 돌입한다. 리프레가는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의 당뇨병성 신경방증 치료제 리리카, 이거 리리카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리리카의 제네릭이다. 셀트리온이 개발했고 셀트리온 제약이 생산한다. 이 리리카 굉장히 유명해요. 1년에 막 4, 5조씩 팔리는 약이죠, 미국에서만. 예. 그 헬릭스미스라고 옛날에 바이오메드라는 기업이 VM202 그 파이프라인이 요거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그냥 진통제 개념이거든요. 예. 그 시장을 이제 장악하려고 그렇게 이제 그 진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인데, 당뇨병성 신경병증. 그래서 이제 이 블록버스터 이 약에 대한 어떤 제네릭이기 때문에 뭐 이제 복제 제네릭이 많죠, 경쟁 약품이. 근데 이제 이쪽을 이제 타겟으로 들어온다, 조금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큰 시장이니까. 이 특허 만료돼가지고 이제 제네릭 많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올해 3월 미국 FDA로부터 리프레가의 허가를 획득했다. 생산을 맡는 셀트론 제약은 지난 5일 식약처로부터 수출용 허가를 획득해서 해외 진출 채비를 완료했다. 셀트론 USA는 리프레가를 경쟁 약물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서 시장 입지를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이미 이제 테바 등이 제네릭 쪽이 이제 왕이죠. 테바 등 14개사가 이미 미국 FDA에 프레가 발린 제네릭을 허가받았다. 그래서 이제 뭐 약가를 낮춰서 이제 들어가겠다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후속 제네릭들도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올해 3월 FDA부터 파키슨 치료제, 로피니롤, 항혈전제, 클로피도그렐의 허가를 승인받았다. 지금 계속 이쪽 계속 승인받고 있어요. 아니면 뭐원 개발자 걸 가져온다든지 막 판권을 가져온다든지 뭐 이번에 뭐 에? 그 닷게닷 것처럼 이런 것들을 다른 데서도 계속 가져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셀트리온은 국내 제약사 바이오 기업 가운데 바이오시밀러를 제외하고도 케미칼 의약품 허가를 최다 보유한 업체로 올라섰다. 계량신약 2개, 제네릭 4개 등총 6개 케미칼 의약품이 FDA 허가를 받았다. 와, 참. 야, 이쪽 지금 시밀러뿐이 아니라 이 케미칼 쪽도 급격하게 지금 라인업을 늘리면서, 예, 이렇게 라인업을 늘어나면서 셀트리온 USA 이것도 이제 셀트리온의 실적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또 이걸 생산해서 공급하는 셀트리온 제약의 또 매출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래서 실적도 성장세를 그릴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 USA의 올 1분기 매출액은 6억 5천만 원이다. 굉장히 적죠? 근데 이게 퍼포먼스를 낼 거라는 거죠, 향후. 매출액에서 테믹시스 판매가 90%를 차지했다. 현재 셀트리온 USA가 판매하고 있는 자체 케미칼 의약품은 테믹시스가 유일하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미국 내 유통망 구축 및 시장 내 안착을 위해 단계별로 접근 중이라며 직거래 유통망 구축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CMO인 셀트리온 제약의 캐파를 활용해서 타사 대비 낮은 가격에 제네릭 시장 진입해서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셀트론 그룹이 이제 생산 기술 굉장히 좋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기업 대비해서 굉장히 어떤 낮은 어떤 비용으로 낮은 가격으로 이제 바이오시밀러도 개발하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이 셀트론 제약에 또 접목을 해가지고 하여튼 기대가 되는 어떤 기사였던 것 같아요. 어제 좀 빠뜨렸는데 상당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싱크풀에 이 그날까지 2028님이라는 이제 굉장히 좋은 글을 자주 올려주시는 분인데, 요분이 이제 그 사이트에 올린 이 케미칼 합성의약품 파이프라인 요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되게 잘 정리되어 있으셔가지고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출처 밝히면 괜찮겠죠? 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와이 짜자자자 뭐다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이 중에서 판권을 인수한 제네릭 프레가 발린, 예, 요 이제 리리카, 예, 그건 제네릭, 여기 이제 미국에서 4조 이상 팔리고 있는 그런 약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합성 신약 쪽으로도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이제 계량신약, 치매치료제, 도네페질 치료제, 글로벌 임상 3상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큐어 쪽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IQ는 제가 한번 스마트 리포트에서 한번 다뤄볼 생각이거든요. 좀 정리가 되면. 그 내용도 한번 나중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시장은 좀 잔잔했고요. 계속적으로, 강세장이 이어가면서 변동성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제 오늘처럼 그냥 잔잔하게 좀 쉬어가는 국면이 나오기도 하고 하면서 흘러가니까요. 뭐 차분히, 단단하게 눌러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서정진 회장님께서 9월에 전혀 새로운 회사가 되어 있을 거라는 얘기를 그냥 한건 아니라는 게 속속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요. 한번 볼 가치가 큰 어떤 기업이죠. 네, 오늘 영상 요 정도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